연기도 생각이 있었군요. 네, 얼마 전에 드라마에도 한번 출연했었어요. 어떤 드라마? 대물에. 대물에 어떤? 네? 이덕길 역으로 나왔어요. 저 기억하세요? 너 이덕길 아니야? 이덕길? 남자 역할이었어. 왼쪽. 대물에 이덕길 역하세요. 팬들은 좀 오시네. 대물에. 애초에 났어야지. 대물의 이덕길. 이덕길. 네, 풀어서 부끄러운 거야. 아, 자, 제대로 잡았나 볼까? 네, 메모를. 이게 이름이요. 저희 어머니 성함이에요. 이덕길 사모님이시구나. 네. 원래는 다른 조금 더 촌스러운, 덜 촌스러운 이름인데, 아, 좀 약하다. 감독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. 이름이. 좀 더 촌스러운 이름이 없을까? 근데 가만히 생각했는데, 엄마 이름이 생각이 나요. 여기도 어머니. 덕길 어머님. 어떻게 되세요, 어머니 성함? 여운자. 그리고 성순덕. 아, 좋네. 어머니 당신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셔서 계속 친구들한테 효정 이름 진짜, 진짜. 은정이라네. 어머님도 그랬다니까. 싫으셨다.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? 저 아빠요? 환승. 아니,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. 사람이 그러면 내리실 때 항상 띠? 카드 찍을 때마다 카드 놀래요. 요즘 약간 상승세인 건 느껴져요?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인지도가 상승했구나는 느껴요.